세 가지 때, 뭐 무슨 때냐? 그런데 three when's입니다. when 그러니까 뭐뭐 할 때, 뭐뭐 할 때, 뭐뭐 할 때. 이 로마서 본문은 뭐 루터의 본문 있고 뭐 어거스트의 본문 있고 그렇잖아요. 이 오늘 읽는 로마서 5장 말씀은 정기정의 본문입니다. 제가 예수 믿고 정말 구원의 감격 그리고 거듭남 말씀을 통해서 경험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조금 이따 나누겠고요. 지금까지 이제 이신칭의 우리 너무나 중요한 주제죠. 기독교인들이라면 꼭 알아야 될 거. 이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 교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이신칭의를 만들어 놓으셨을까? 이건 기독교만의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신칭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까?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실까? 한번 질문을 해봐야겠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우리가 당연히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어봤거든요. 하브루타로 다음 세대를 깨워라. 요즘에 이제 한국의 하브루타가 바람이에요. 자녀 교육에. 유대인들의 학습법이죠. 그래서 이 학습법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자녀들 가르치는 법인데 무조건 질문하는 거예요. 다 질문해요. 주입식이 없더라고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런지 유대인들이 아주 그 말싸움을 잘하죠. 그래서 변호사들, 뭐 유태인 변호사들 하면 알아주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케이스 두 개를 갖고 왔는데 한번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고 나중에 손주를 키우실 때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이런 책들 하브루타에 대한 책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책을 봤어요. 하버드 교수들은 뭐가 다른가? 이런 책을 보니까 질문을 잘 던진다네요. 네. 그래서 좋은 교수들은 좋은 질문을 할줄 안대요. 그래서 우리들도 여기도 이제 좋은 리더들이 다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룹에서 좋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분들이 좋은 리더 역할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녀들 이렇게 키운다는 거예요. 첫 번째 케이스는, 장난감 사달라고 조르는 아이 케이스인데, 혹시 한번, 여기서 이게, 일단은 우리 한국 부모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뭔지 한번, 함께 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대화를. 아이가 장난감 사줘, 그럽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장난감 많이 있잖아. 어제도 샀는데 또, 그러죠? 그래도 사줘, 그럽니다. 예. 그러면 엄마가 그래 알았어. 그럼 어떤 장난감이 갖고 싶은데? 자, 이 대화에서 한번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네. 이따가 좀 서로 토의해 보자고요. 몰라 몰라. 가서 고를 거야. 그리고 막 떼를 씁니다. 자, 그럼 다음에 엄마가 예. 저희 우리 엄마들 많이 가는 타겟으로 바꿨어요. 예. 타겟 갈일 있을 때 가서 사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애가 아니야 아니야 지금 당장 필요해 이거 지금 우리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화 같더라고요 노아랑의 대화 같아요 그래서 몰라 몰라 가서 고를 거야 지금 가자는 거야 지금 당장 필요해 그러니까 그래 그럼 가자 빨리 옷 입어 그랬습니다 이제 타겟에서예요 타겟에 왔어요 엄마 이거 사줘 무슨 장난감을 이렇게 많이 골라 꼭 갖고 싶은 거한 개만 사 그랬습니다. 더니 아니야 아니야 다 필요해 다살 거야 진짜 노화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럼 두 개만 사고 다음에 또 오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애기가 어떡하죠? 장난감을 집어 던지고 떼굴떼굴 구르며 운다 그뭐남 얘기 같이 듣지 마세요 이제 다올 얘기들이니까 청년들 그래 알았어 알았어 다 사줄게 그만 울고 빨리 일어나 지금 우는 게 지금 너무 싫은 거죠 예. 자, 이런 대화에서 여러분 어떤 점이 문제 같아요? 여러분 보시기에. 예, 사준다고 약속을 하면 안 된다. 예, 오케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예.
네, 엄마가 결정을 해버리죠. 그리고 다음 단계로 엄마가 대화를 진행하죠. 네. 역시 하버드 자녀를 두신 분은 틀리네요. 역시 하버드생을 키운 비결이 있군요. 자, 그러고 보니 여기 하버드 부모님들이 여기 모여 계시는. 네, 우리. 아, 그냥 내버려두면 하버드 간대. 아, 이렇게 할때 내버려둬요. 가만있자. 이게 왜 꺼졌지? 예? 네? 정답이 나왔어요? 전기가 나갔죠, 지금? 예? 네? 전기가 나갔죠? 왜 이러지? 아, 이거 왜 이러지? 아, 저거 열기를 많이 써서 그런가 보다. 예. 그래요? 오케이. 자, 제가 연결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어서 오세요. 지금 재밌는 거 하고 있는데, 우리. 됐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막 때를 쓰고 해서 다 사줄게 했죠. 그러니까 집사님 정확히 집어내셨어. 또 우리 또 하버드를 보낼 수 있는 부모님이 누군지 한번 또 생각해 보죠. 문제점, 이 대화의 문제점. 예, 집사님 한번 얘기해 보시죠. 뭐가 문제예요, 지금 이 대화에? 다 사줄게가 문제예요? 아, 그렇게 키우셨다고요? 위험한데? 여기 그거 아니에요. 다 골라오니까 그 중에 두 개만 사줄게.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보면은 대화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 자녀가 뭔가를 결정할 틈을 주질 않는다는 거죠. 집사님이 정확히 지적하셨죠. 그래서 부모 의존적으로 부탁하면 부모가 다 결정을 내려주죠. 가자, 말자, 사자, 말자, 뭐 이런 것들이 다 부모에게 있다는 거죠. 자율성이 자녀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도해버려요. 그러니까 결국 잔여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떼 쓰는 것밖에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자녀가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이런 걸 키운 거죠, 지금까지. 아이가 뭔가 주도해서 생각해서 결정하고 끌고 갈수 있는 기회를 준 적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규칙이 없죠. 네, 가자 하면 가고 또안 간다고 했다가 또더 뗐으면 가고 왔다 갔다 바뀌죠. 예, 그러면 원칙이 없는 거죠. 일관성이 없죠. 이런 대화는 좋지 않은 대화라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을 결국 잘 세울 수 없다. 그리고 신뢰를 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 다 들어주고도 신뢰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원하는 거를, 이건 테러범과의 협상이죠. 다 들어주고도 신뢰를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마이너스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자녀들과 대화를 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모르겠어요. 진짜 이렇게 대화를 하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문제가 계속 악화되죠. 네. 좋아질 리가 없죠. 계속해서 이 아이는 계속 스포일되고 계속 부모한테는 얻는 거다 얻으면서도 못 되게 하고 버릇이 없어지고 그런 거죠. 자, 근데 유대인 엄마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한대요. 좀 근질근질해요, 대화가. 엄마, 나 벌써 존댓말이 나오죠? 장난감 한개더 필요해요. 그랬더니 엄마가 왜지? 라고 묻습니다. 자, 그랬더니 동물 나라 놀이 하는데 토끼 친구가 하나 더 있어야 해요. 그래요. 그러면 엄마가 또 물어요. 사슴, 공룡 친구들도 있잖아? 너또 있잖아? 그러니까 그래도 토끼 친구가 있어야 짝이 될것 같아요. 엄마, 어떤 놀이를 할 건데 짝이 필요하지? 예. 그랬더니 아기가 우리 유치원에서 이런 이런 놀이 하는데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 그럼 엄마가 보기에는 이게 좋을 것 같은데 너는 어때? 하고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차이가 있죠? 이런 대화는 있을 수가 없죠.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 집에서는 예. 자, 집에 있는 동물 친구들이 이거 말고 저걸 더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럴 때 엄마가 뭐라 하죠? 아, 그래, 내 생각이 옳은 것 같구나. 우리 동물 친구들이 새 친구를 맞아 즐거워하는 모습이 벌써 보이는 것 같네 하고 즐거워해지죠. 자, 이 대화의 아까 대화의 차이는 뭐죠? 그죠? 예, 계속 질문만 던지고 결정과 답은 자녀가 찾게 한다는 거죠. 이것이 결정적으로 유대인의 교육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절대 답을 주지 않는데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탐구하게 하고, 그리고 진리를 향해 스스로 가게끔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이 지금 성경을 제가 가르치면서도 제가 조금 도전을 받았어요. 와,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겠다. 서로 많이 묻고 대답하고 이걸 많이 해야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고 또 말씀이 굳게 자리 잡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화의 특징은요,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표현하게 합니다. 예. 왜 필요한지 물어봤죠? 왜 자기가 뭐가 필요한지, 자기의 욕구가 어떤지를 표현하게 해준다. 그리고 애착과 신뢰. 그래서 신뢰를 주죠. 아까 부모와는 달리 계속해서 그 대화가 이어갑니다. 그리고 자율성과 주도성. 그래서 내가 뭘 골라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왜? 그러면 이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하고 계속 묻죠. 그것이 굉장히 똑똑해지는 대화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할때이 아이의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거죠. 아까는 이거 했으니까 따라와. 근데 이거는 내가 결정한 대로 우리 엄마가 나를 존중해준다. 그래서 자존감이 아이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대화를 하게 되면은 문제 해결 능력이 생기고 문제 해결이 된다는 것이죠. 점점 상황은 좋은 곳으로 간다. 근데 이런 프로그램을 제가 한국의 드라마, 아니, 그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그러니까 공부를 굉장히 잘하고 앞서가는 그런 자녀들과의 엄마와의 대화를 보면 공감하고 또 질문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러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 이영미 집사님도 아마 우리 그레이스에게 많은 대화를 하고, 예,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이진구 집사님 하셨어요? 아, 그냥 혼자 하는 거구나, 다. 예. 자, 두 번째 케이스는요, 이제 잘못했을 때, 야단치는 케이스인데요. 자, 유대인 아빠와 아들의 대화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옆집 사과를 따왔어요, 집에 올 때. 그래서 아빠가, 승호야, 왜 사과를 따왔니? 그랬어요. 제가 승호로 바꿔봤습니다. 예. 승호 안 왔죠, 근데 오늘. 예. 아들이 집에 오는데 먹고 싶었어요. 그랬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이 사과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뭔가 진리를 가르치는 방법이고, 그 사과는 누구 것이지? 내 것이니? 그때 옆집 주인 것이니? 그때 아들이 옆집 주인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럼 왜 남의 사과를 따오면 안 되는지 아니? 우린 뭐라 그러죠? 그냥 손부터 올라가죠.
근데 왜 안 되는지 아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 그때 내 게 아니니까요. 조금 이상한 대답이죠. 아이들이 보통 그러죠. 왜 남의 것을 가져오면 안 되니? 그랬을 때 아, 이제 어려서부터 배우잖아요. 오겨 명의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요. 배운 대로 대답하는 거죠. 예, 맞아, 그렇지. 그럼 하나님은 왜 오겨 명을 주셨을까? 예, 그러면서 설명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란다. 강자로부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지.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아들이 질문하죠. 그럼 왜 하나님은 남의 생명을 보호하시기를 원하나요? 원하시나요? 이 대화가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 이 유대인들 변호사를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왜 왜를 물고 가니까. 아빠, 그 이유는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란다. 그래서 다른 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도 주셨지. 예. 그리고 또 질문이 갈 수 있죠. 그럼 왜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나요? 그럴 때 인정해 주죠. 아, 좋은 질문이구나. 예.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이야.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는 거란다. 라고 얘기를 해 주는 거죠. 여러분, 옆집 사과 하나 따왔는데 여기서 굉장히 깊은 내용이 가죠. 이게 유대인들의 진리 교육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또 리텔링을 시켜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입이 끝나는 게 아니고, 자, 그럼 이제 승호가 왜 남의 집 사과를 따먹으면 안 되는지 설명해 볼래?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입식은요, 항상 그때와 나중에 다르고요. 여기서 한 가지를 얘기해도 알아듣는 게 다 달라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말로 꼭 설명을 해보게 하는 거예요. 그때 아들이 뭐 똑똑한 경우는 이렇게 정답을 얘기하죠. 옆집 물건은 그 사람의 생명과 연관이 있고 도둑질을 하면 그 사람의 재산뿐 아니라 생명까지 빼앗는 일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나만이 아니라 그분의 재산과 생명도 아끼시니까요. 예, 무서운 아이죠? 예, 징그러운 대화죠? 예. 지금까지 설명한 거를 연결 지은 거예요. 연결 지은 거죠. 그래서 지혜는 지식을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혜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지식을 습득하는 것, 예를 들어 조각적인 지식을 오늘 몇 장 몇 절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건 뭘 말하고 있고 여기 저기는 뭘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던져주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왜 저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답이 나오죠?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연결 지을 수 있을까요?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굉장한, 이건 잊혀지지 않는 학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 우리도 성경 공부를 이렇게 좀 해야겠다. 자녀들 교육도 그렇고.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을 지어야겠죠. 승호야, 그럼 이제 따온 사과를 어떻게 처리해야겠지? 자, 아들이 묻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그때 이제 물으면 답을 주는 거죠. 사과를 들고 주인을 찾아가서 너의 잘못을 빌고 주인에게 돌려주어라. 그리고 주인이 요구하는 값을 계산해 주어라. 아빠가 그 돈을 줄게.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죄사함을 받아라. 예, 굉장히 예, 뭐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비현실적이지만 유대인 가정에서는 흔히 일어나는 대화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까지, 잘못했다라는 걸 아는 것까지가 아니라 들고 가서 사과해라. 그리고 그 값은 내가 대신 내준다. 그리고 사람과만 해결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도 죄 용서를 받아야 한다. 회개하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신선했어요. 아, 이런 방법으로 뭐든지 공부를 해야겠다. 예.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을 하면서 이신칭이 자,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이신칭입니다. 이거는 여기 이렇게 설명되어 있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고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남는 거 뭐 있어요? 그죠? 없죠? 이신칭이 하나 남았어도 큰 획득입니다. 아, 지난주에 뭐 먹었는지만 딱 남았죠. 간식. 예. 오늘 짜장면 먹은 거 이제. 그래서 아, 좀 방법을 바꿔야겠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질문을 좀 하면서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 기독교가 다른 모든 종교와 다른 게 기독교에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신칭이. 그러면 우리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과연 이런 방법으로 사람이 구원을 받게 했을까? 이유가 뭘까? 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죠. 같이 생각하면 조시는 분도 없겠죠. 그죠? 네. 왜 이 여자와 결혼했니? 다른 여자와는 결혼할 수 없으니까요. 예, 네, 좋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왜 구원이 안 될까요? 지금까지 이제 로마서를 5장까지 왔으면 우리가 한번 깊이 한번 되돌아보자고요. 예. 우리의 노력으로 됐다고요. 예. 하나님의 필요. 예, 예, 예. 좋은 답이 중에 하나죠. 자, 인간의 노력으로 뭔가를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면, 의롭게 된다면, 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죠. 예. 또요. 의인은 없다고 그러셨는데. 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짓말이죠. 네. 의인은 없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스스로 절대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예. 그런데 그런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데 왜 믿음이라는 길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셨냐는 거죠. 하나 예. 쉬운 방법이면서도 예, 예. 그렇죠. 우리의 결정을 존중하시는 방법이 될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결정하는 것을 존중하시는 방법이에요. 예. 유대인들의 말로 한다면 우리에게 결정권을 주시고 있죠. 우리 한번 생각해 봤어요?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 전사님도 있고 영기 형제도 있고. 예, 권사님. 예. 네. 네.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대화는 하나님이 그것을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그것만이 방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한번 왜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왜 그것을 믿음으로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해놨을까? 믿음 플러스 뭔가 노력을 섞어놔도 더 충분히 매력적일 텐데요. 그렇죠? 죄값이 크기 때문에. 예. 근데 놀랍지 않아요? 죄값이 굉장히 큰데 내가 아무것도 오히려 죄값이 크면 클수록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믿음으로써 그게 없어진다는 것이 용서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특이한 점이죠. 예. 예. 네. 우리의 마음에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아까 말씀하셨죠?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결정권과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여러 가지. 예, 좋은 답이 될 수 있죠.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구원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럴 수 있죠.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겠죠. 또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니,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번 적어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고 평생 믿고 목숨을 걸고 있는 게 이신칭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럴까? 예, 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다. 예, 네. 우리가 또 지난번 말씀으로 돌아가면 어떻죠?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께는 더 기쁜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노력을 하게 되면 거기서 뭐가 생기죠? 모든 공로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죠. 그리고 돌아갈 리도 없고. 그럼 여기서 또 나오는 질문이,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로를 안 주시죠? 왜 인간이 찬송받지 못하게 하시죠? 왜 하나님만 모든 크레딧을 취하시냐고요? 예예, 예. 이런 대화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지 않을까요? 자,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라면은 인간이 하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통해서 모든 크레딧은 우리 읽은 말씀에 보면 자랑할 게 없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인간이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져요. 그러면 모든 크레딧과 찬양이 하나님께 되겠죠. 구원을 하게 하신. 그런데 그러면 왜 사람에게는 그런 기회를 안 주시냐고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영광과 찬양을 핸들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결코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찬양과 영광이란 자리를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면 역사적으로 핸들을 못해요. 그리고 타락해요. 이미 타락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네.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올 수 있겠죠. 이런 생각을 좀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그런 이신칭의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눈 대화의 그 또 하나의 리즌이 될 수 있겠죠. 왜 이신칭이냐? 그렇게 구원을 얻으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걸 아주 예리하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읽겠습니다. 1절 말씀, 2절 이제 계속 읽어갈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첫 번째 뭐래요? 화평을 누릴 수 있대요. 왜 그런지는, 자,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 자, 두 번째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두 번째, 이 구원을 얻은 사람은 rejoice,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다만,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래서 이런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결국, 와, 만약에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을 얻었다면은 하나님께 감사할 것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별로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그럴 수 없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어떤 게 오죠? 성화라는 게 오죠. 성화. 아, 그분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분에 대해서 감사하다. 그분을 사랑하고 싶다. 그분을 따라가고 싶다 하면서 성화라는 게 시작된다는 거죠. 내 공로가 있으면 그럴 수 있는 마음이 필요가 없죠. 내가 한 건데, 내가 잘나서 구원 얻는데, 하나님이 아까 누구 말씀대로 하나님이 뭐 알 필요가 있고, 말씀을 알 필요가 뭐 있고, 그분의 뜻을 따라갈 필요가 뭐 있냐는 거죠. 자,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런 성화의 과정이 인내가 연단을, 연단은 영어로 보면 캐릭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캐릭터. 그리고 그 캐릭터가 소망을 이룬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소망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그런 이런 놀라운 기쁨과 화평과 소망, 이것의 증거가 있어요. 자, 읽어봅니다. 자,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일단 읽어나갈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자, 이제부터 세 가지 때가 나옵니다. 자, 왜 우리가 이 신칭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왜 이렇게 즐거워하고 왜 이렇게 기쁠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때가 나오는데 three when. 그래서 첫 번째는 연약할 때, 연약할 때가 나옵니다. 제가 이 세 가지 때에 제가 무너졌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첫 번째, when we were still without strength. 그랬습니다. 다른 영어 버전에는 powerless, when we were powerless, 힘이 하나도 없을 때, 원어적으로는 송장 같을 때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corpse 같은. 그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첫 번째 때예요. first when. 자, 연약할 때, 그때는 뭐냐면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뭐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을 죽은 시체가 하나요? 전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지도 않고 반응도 없고 십자가에서 죽을 때도 우리가 뭐 고마워했나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 그러면서 자기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 자가 그래도 쉽지 않아요.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지만, 두 번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두 번째 when이죠. When we were still sinners. 자, 한번 여러분의 종이에 수평선을 그려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 꼭대기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그런데 이 수평선에서 그 우리가 powerless, 아까 without strength, 거기는 0점이에요. 0점. 전혀 올라가지 않는 점이죠. 그게 우리가 연약할 때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sinner라는 건요,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예, 반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는 건 여기 있는데 수평선에서 sinner라는 거는 반대로 내는 거예요. 죄를 짓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길로 간다. 두 번째 왜네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면 그런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자, 조금 더 넘어가고 이따 또 돌아오겠습니다. 세 번째 때입니다. 자, 이거 같이 읽을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When we were enemies. 아까 0점 포인트가 연약할 때, 그리고 죄인일 때가 밑으로 내려갈 때, 그러면 이 enemy라는 건 뭘까요? 막 이 표 자체를 찢어 발개발개 찢어버릴 만한 그런 분노에 차 있는 거예요. enemy라는 말이 뭐죠?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 네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이런 아주 처절한 싸움을 하는 에너미. 남만과 북한군이 딱 만났어요. 그래서 요 앞에서 딱 마주친 상태. 에너미. 그게 에너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버려 두지는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문화 속에서, 사회와 모든 법 속에서 하나님을 죽여버리려고 하죠. 없애버리려고 하죠. 그런 게 에너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너무나 큰 충격이 왔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요. 와,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노력하고 잘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그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더 이상 무슨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조금만 죄를 지면 하나님이 나를 버릴 거야, 이것 때문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게 When we were enemies of God,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드렸죠? 예, 저희 아내 얘기를 하는데 아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예. 아내가 저를 사랑해 준 게 제가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예. 선글라스 같은 안경 끼고, 이상한 안경 끼고, 머리 이렇게 가운데 가르마하고, 예, 바바리 같은 거 입고 다니고, 카우보이 구두 같은 거 신고 다니고. 그런데 최근에 그 사진 중에 하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희 애들이 야, 아빠 진짜 그랬네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이렇게 길러갖고 여기서 다 가르고, 와, 예? 아, 그걸 어디서 구했지? 에? 예, 장모님이 보내주셨던가? 아무튼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랬네 아빠? 근데 그때 저희 아내는 뭐 항상 예뻤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때 저를 좋아해 줬어요. 아, 그래서 저희 아내를 데리고 제가 다니던 서울의 그 교회에 딱 데려갔는데 그 후배가 거기 청년이죠. 제 가르치던 청년이. 저는 리더였으니까. 고등학생이었는데. 형님 어떻게 형님 그랬죠? 어떻게 형님 같은 사람이랑 다녀요? 그랬더라고. 예.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엉망이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죠? 내가 이렇게 못했을 때 사랑해 줬으니까, 예, 지금은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그런데 예. 그런 이상한 자신감이 생기겠죠? 예, 그거예요, 그거. 이게 바로, 그러면 이것을 깨닫는 순간 뭐가 오죠? 화평이 오는 거예요, 화평. 더 이상 더 눈에 잘 들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눈에 들기 위해서 막 무슨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뭐죠? 사랑받은 은혜와 감격에서 나오는 행동인 것이지, 내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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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골이고 못생기고 더럽고 볼품없을 때 나를 사랑했다면, 최악일 때 나를 사랑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이 더 식어지겠으며 무엇이 그 사랑을 더 크게 만들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실망시킬 것도 없고 크게 만들 것도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에너미일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요. 네. 그러면 아까로 돌아갈게요. 자, 자,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이 오셔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화목하게 된 자로서 이미 이것을 믿고, 자, 하나님의 원수 됐을 때도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것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것을 믿고 화목하게 된 저와 여러분, 이제 예수를 믿은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책임지시겠냐는 거예요. 예수 안 믿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원수같이 여길 때, 그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더군다나 그런 예수님을 그때 믿었어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이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책임지시겠냐.
내가 최악일 때 주님 찾아오셔서 날 구원하셨는데, 그럼 구원받은 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겠냐. 바로 그 얘기입니다.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랑, 죽음으로서도 우리가 구원이 됐는데, 그러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살아나심 때문에 우리가 어디까지 갈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뜻은 정말 그 끝도 생각할 수가 없다. 우리가 최악일 때 이런 사랑을 부어주셨으니까. 자, 첫 번째 연약할 때, 두 번째 죄인 되었을 때, 세 번째 원수 되었을 때, 그때 우리를 사랑하셨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화평을 누릴 수 있죠. 예. 그래서 아까 9절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는 5장 1절인가요? 예.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 화평을 누리자. 그렇죠? 더 이상 노력하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 구원 안에서 즐거워하자. 즐거워하자. 어때요? 막 이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긴장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막 긴장하고 노력하고 그러다가 실수하고 더 그러죠. 그 사람 앞에 가서 막 더 실수하고. 그런데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그런 사랑. 내가 실수해도 다 끌어안아줄 수 있는, 그걸 알 때 애들이 행동이 달라지죠. 근데 어디 가서 잘못하면 얻어맞는 상황, 욕먹는 상황, 그러면 어떡하죠? 애들도 긴장하죠. 딱 알잖아요. 근데 내가 무슨 행동을 해도 난 여기서 사랑받는다, 그걸 알 때 이 아이들은 자신감이 넘친다고. 그걸 말하는 거죠. 더 이상 긴장이 아니다, 노력이 아니다, 화평이다. 화평. 그리고 즐거워하게 된다. 이게 지금 구원받은 이 구원을 이신 칭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사인입니다. 그래서 화평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화평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즐거워한다. Rejoice.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린다. 기뻐한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은 사람의 사인은 기쁨입니다. Rejoice. Joy. 기쁨입니다. 이거는 상황과 상관없는 기쁨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니까. 그리고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최악일 때 사랑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면, 하나님이 나 이제 화목됐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화목됐잖아요. 그럼 내 인생도 주님께서 더 책임지신다. 내가 하나님 안 믿을 때도 날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화목된 자네. 그러면 내 인생을 얼마나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지. 그러니까 나오는 고백이 뭐죠? 세 번째, 고난 중에도 예,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우리에게 당한 고난도 그 가운데서도 나는 기뻐할 수 있다, 즐거워할 수 있다,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인내가 뭘 낳고요? 아까? 예, 환란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 연단이 뭐라고요? 인격, 캐릭터. 그리고 그 신앙의 인격은 뭘 낳죠? 소망을. 그래서 이런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소망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hope,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죠. 바로 구원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원을 누리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신 칭의의 열매입니다. 열매. 또 다른 열매가 있을까요?
그래서 예. 네, 자유함, 자유함, 자유함. 너무 좋은 말이죠. 프리덤. 예. 프리덤.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죠? 주의 영이 안에 자유함이 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가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런데 종의 영그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힘들죠. 뭔가를 노력해야 되고 증명해야 되니까. 예. 자, 이게 오늘 나눌 그세 가지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들 중에서 세 가지를 단적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해줬습니다. 말씀을 해줬습니다. 이 외에도 이신칭의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또그 기쁨은 뭘까요?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겸손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제대로 믿은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그리고 나도 최악의 상황에서 용서를 받았으니까 최악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도 어떤 생각이 들죠? 이해심이 생기죠. 그런데 율법, 그리고 바리새인처럼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실수하는 것, 잘못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죠. 자,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저는 여기를 나가면서 이제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가 주변에게 어떤 사랑을 해야 될까 하는 거죠. 공부해서 그치지 말고,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어떤 성도의 삶을 살아야 마땅할까라는 거죠. 예배의 삶이 마땅하겠죠? 예? 왜냐하면 모든 크레딧과 영광이 주님께서 하신 것이니까. 예.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우리 오늘 기독교 방송 들으면서 운전한 적이 있었는데, 그 예배 문제를 정확히 지적하시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그왜 예배가 왜 자기가 원하는 찬양이 나와야 은혜롭다고 생각하냐? 예? 우리가 아는 찬양도 처음에 배울 때는 다새 찬양이었다. 찬양은 결코 대상이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 찬양이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왜 자기가 좋아하는 장르,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잘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나와야 이게 좋은 찬양이라고 생각하냐는 거죠. 절대 아니죠. 예배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 뭐 이런 것도 될수 있고요. 예. 우리가 가까운 자녀를 바라볼 때도, 또 배우자들을 바라볼 때도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예. 나도 그런 사랑을 받았다면, 예, 어떤 사랑이어야 할까 하는 거죠. 지난 박지범 목사님 집회 때 정확히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오늘 이 말씀처럼, 이 유대인 아빠의 말씀처럼, 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나요? 마치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엄마가 자녀를 보면 사랑하듯이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 형상 때문에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없는 거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냐면, 제가 그 오류 속에 있었거든요. 결혼을 할 때도 그냥 존재로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어떻게 하는 한
사랑을 제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했죠. 그러니까 지옥이었죠. 어떤 조건이 나와 맞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이 내 기대를 못 미치니까, 또 아내의 기대에 제가 못 미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조건적인 거죠. 그러니까 존재로서 그냥 사랑해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제 그런 밑바닥이 보이니까, 그럼 이런 밑바닥을 가진 사람과 사는 아내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비로소 드는 거죠. 그랬을 때 가정이 회복됐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왜 우리 교회들에서 이 교회를 나가면 원수가 될까? 저 교회를 나가면 원수가 될까? 그렇죠? 제일 사랑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신기하게도 헤어지면 그렇게들 미워하고 욕을 하고 그러는 걸까? 왜 그렇게 되는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서로를 존재로 사랑해 본 적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서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일을 맡았는데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야. 왜 이렇게 못하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의 그 존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특히나 이제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가는 개척교회들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목적중심이잖아요. 목적중심. 그러니까 일을 맡기고 또 어떤 골이 맞아서 우리가 모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골에 못 미치면, 자기의 기대에 못 미치면 그때부터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철저히. 목사도 성도들을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이렇게 하면 좋다고 생각하고 그걸 벗어나면 미워하기 시작하고, 성도들도 어떤 기대를 가지고 리더들이나 목사를 바라볼 때 굉장히 사랑에 빠진 것 같은데 어떤 그런 기준을 벗어나기 시작할 때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사랑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예. 괜찮잖아요, 사실. 사실 괜찮잖아요. 이러지 못해도 똑같은 존재고 저러지 못해도 똑같은 존재인데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지난 집회 때. 존재를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린. 그러니까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 어떻게 이거 용서하시지? 예수님이 어떻게 이거를, 이 배반자를 어떻게 이렇게 발을 닦아주시지?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지? 근데 예수님께는 그리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면, 예,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형상을, 회복된 형상을 바라보시면서 존재로 사랑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원수 되었지만 그분은 똑같아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 거죠. 그래서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예, 연약할 때, 이미 그때 사랑하신 거예요. 그럼 게임 오버, 게임 오잖아요. 우리 사랑이, 자녀들도 그렇죠? 저도 이번에 많이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뭔가를 잘하고 내 기대에 부응하면 좋은 자녀고 사랑스러운 자녀인데 아니었어요. 관점이 다 달라졌습니다. 다 달라졌어요. 그 일은 그 일이고 이 사람이 존귀한 건 존귀한 겁니다. 이 사람이 귀한 건 귀한 거고 이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건 아름다운 그대로라는 거죠. 그게 오는 순간 마음에 자유가 오더라고요. 자유. 아까 말씀드린 자유. 평강. 예전에는 막 잠을 못 이뤘어요. 왜 이게 안 될까? 왜 그렇게 안 될까? 왜 그렇게 못하지?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그런 일들은 정리해가면서 아마 이제 잘 이제 가야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 그 자체라는 거. 그거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저에게는 특별해요. 그리고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라도 내가 실수해도 있는 모습 그대로 존재를 사랑해주는 커뮤니티, 그런 가족, 가족이란 게 그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들도 이런 모습을 회복할 수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면, 그러면 교회가 숨 쉴 수 있는 곳이 될 것 같다. 예. 그리고 위선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교회를 들어오면서 딱 달라지잖아요. 갑자기 억지 웃음 짓고, 갑자기 기도 한 번 안 했던 사람이 들어오면서 딱 앉아서 경건한 모습을 기도하려고 하고, 뭔가 억지스럽고 뭔가 부자연스럽고, 왜냐하면 이렇게 여겨져야지만 내가 교회에서 존경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이 우리 안에 있죠. 아니라 우리는 그 존재만으로 하나님께 용납된 존재다. 그리고 안전한 곳이다. 여기는 안전한 곳이다.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가정도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자녀들도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들도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난번 집회 때 전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완전히 방향이 잘못됐구나. 난 한 번도 성도들을 성도들답게 사랑해 본 적이 없구나. 우리 교회가 세워진 골이 있으니까 이 골에 맞춰서 가시는 분들은 제가 사랑을 했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제가 표현은 안 했지만 마음속으로 차가운 분노를 가지고 돼 있구나 하는 것들이 회개가 되더라고요. 이것은 모든 관계에서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교회만이 아니라 뭐 가정, 뭐 우리 주변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직도 여러 가지 뭐 바뀌어져야 될 부분이 많겠죠. 그러나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네. 그런 일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해에 진짜 뭐 그런 목적을 세우고 막 purpose driven church가 막 유행이었잖아요. 한때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교회.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막 부흥을 이뤄내고 막 사람들을 모으고 막 감동시키고 변화시키고 이런 교회들이 굉장히 유행을 했지만, 나중에 빌 하이빌스 목사님도 뭐라 그러죠? 우리 교회는 백지 상태라 지금. 그렇게 부흥을 했는데 이게 다 허수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은 자라나지 않았다. 그러면서 선언했잖아요. 우린 처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큰 성장을 이뤘는데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까? 예수님의 사랑이다. 이 존재를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사랑. 그런 사랑으로 돌아간다면 참 상처 입은 우리 많은 이민 사회 성도들이 와서 안식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제 말씀이 좀 길어졌네요. 네, 이 말씀과 연관해서 묵상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천국이에요, 마음이. 네. 그분이 그런 일에는 부족할지 몰라도 참 좋은 분이야. 고마운 분이고 아름다운 분이다. 그냥 우리가 할 일은 사랑하는 일밖에 없다. 예. 그렇게 하니까 너무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네. 자, 오늘 본문과 말씀에서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예. 예. 사람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네. 문제가 이렇게 서서히 예. 지나간다 이 포인트로 이쪽에요. 교회 안에 고린도서에서 있던 그런 죄악들이 퍼져간다. 네. 그건 어떻게? 예, 좋은 질문이죠. 예. 그러니까 그 관점도 그거 같아요.
예수님이 과연 죄인인 우리를 미워하셨는가라는 부분이죠.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오류를 범하냐면 죄를 보면 죄인을 미워해버리거든요. 그러나 제 말씀은 죄를 묻어두자는 그런 말이거나 아니면 경책하거나 책망할 일을 하지 말자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 잘못돼서 어떤 징계를 한다거나 어떤 뭐 컨프런트를 하겠죠?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향한 우리의 중심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이런 잘못을 하고 이런 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우리 컨프런트하고 때로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권면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야단을 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을 우리가 쉽게 범하는 오류가 아주 대적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 어떤 때는 마귀 사단 취급을 해버리는 거죠. 그것은 옳지 않았다는 거죠. 네. 우리 마음속에서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도 분명히 죄를 미워하셨지, 예. 죄인을 미워하셨다면은 우리를 위해서 절대 죽으실 수 없으셨을 거예요. 예. 우리와 죄를 분리해서 보실 수 있으셨죠. 예. 우리는 정말 사랑하셨어요. 사람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예. 왜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박 목사님이 정확히 답을 주신 것 같아요. 엄마가 자식을 낳으면 이유가 있어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냥 사랑스럽잖아. 그러나 그 자녀도 잘못하면 야단을 치지만 중요한 차이는 그게 있죠. 양자와 자기 자녀의 차이는 뭐죠? 야단을 치지만 자기 자녀는 중심으로 사랑하잖아요. 예. 예. 야단 치고 나서 뒤돌아서면은 굉장히 마음이 아리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의 마음이 정확히 그거 아닌가 싶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 막 야단 치시고 뒤돌아서셔서는 너무 아프셔서 또 구원자를 보내시고 또 부흥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예.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러기가 정말 쉽지 않죠. 예. 특히나 개인적으로 자기에게 이렇게 아픔을 주는 존재에 대해서는 정말 쉽지 않죠. 예. 그럴 땐 죄만이 아니라 그냥 다 대적하고 싶어버리죠. 예. 그래서 기도하고 노력해야겠죠. 예. 가장 가까이 우리 배우자들 또 자녀들 우리 옆에 성도들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네. 일하는 방향과 일하는 방법과 그분의 존재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분의 존재는 너무 소중한 거죠. 근데 그분이 미숙하거나 그분이 예를 들어 어떤 잘못을 하거나 이런 것과는 그분의 존재와는 별개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너무 약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참 너무 이게 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표현하지 않아도 그런 기분을 느낍니다. 예. 아, 저 사람은 나를 거절하는 사람이다 라는 걸 느낀다고요. 표현하지 않아도.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죠? 마음속에 애증을 갖게 되죠. 좋아했던 사람이라면 애증을 갖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무슨 일이 생기면 터져버리는 거죠. 그런데 진심으로 우리 커뮤니티 안에서는 이런 일들을 잘 못하시더라도 무슨 문제가 있더라도 진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한다는 그런 확신과 그런 것들이 분명히 느껴지고 지켜진다면 그런 문화가 생긴다면 거기서는 사람들이 안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커뮤니티 속에서 예, 내 shame 한 것들이
사람들이 쉐임한 것들을 날 위해서 기도해 준다 할지라도 나중에 그것이 나의 가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확신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자기를 완전히 오픈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다 수박 겉핥기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치유로 가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우리 예를 들어 이 로마서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만이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기다려주고 또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러면은 변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샘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